예, 메일 받았는데 네. 뭐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제품이 뭐 어떤 자전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전거고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스타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할게요. 네, 오케이. 소득이 있네, 그래도. 네, 인스타에도 오케이. 자주. 여기 샤넬 빌딩 들어옵니다. 근데 웃긴 건뭔줄 알아? 1층이 안 나가가지고 임대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여기도 임대. 여기도 임대. 건물주라고 속 편한 사정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 은행에다가 빚내가지고 건물 막 겨우겨우 샀는데 사채까지 끌어다 임대 안 나가 봐. 오늘은 간만에 현업으로 복귀해서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저희 컨텐츠에 나왔었던 위썹 크리에이트 기억하십니까? 위썹 크리에이터? 저희 위썹 서비스는 위서포트 크리에이터. 그 내 유튜브 채널에 그 아래 보면은 그 내용 설명에서 댓글 위에 제가 뭐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그뭐 상세 설명 적을 수 있는 글 안에 있잖아요. 글 안에다가 그 친구들 웹사이트 링크를 넣어주면 그 링크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후원도 다 되는데 일단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최소 금액이 3,000원이었나 5,000원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허접합니다. 거기다 후원을 하면 제가 요구한 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후원한 사람들한테는 이거 보내주라고. 이게 되게 단순한 빨간 끈인데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데 예전에 진짜 많이 하고 댕겼어. 막 크로마츠 팔찌에 닷같이 생겨서 다 명품 막 이런 거 막 엄청 다 저기 다 있습니다. 저는 엄청 많이 하고 댕겼는데 그거 다 의미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 하나만 달랑거리고 하고 댕기는데 저 되게 만족하고요. 그리고 뭐 샤워할 때 그냥 계속 차고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랄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인지 좀 되게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막 뻗쳤는데 멋있는 그런 느낌. 얼굴만 안 나오게. 아 진짜 팬입니다. 예. 이거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보드인데 스케이트 보드인데 이제 스타크의 업그레이드 버전.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AT 보드라고 하시면 되고. AT 보드? 예. 울테리안이라고 이제 모든 지형에서. 올터레인 울테리안. 저장했나요? 네. 나가보자. 미코 너무 느려. 출발만 빠르고 스펙은 안 똑같잖아요.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바퀴가 크니까 달라. 요번에 새로 온 거. 달라. 바퀴 큰 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새 차 타고 왔네. 오! 와 미쳤는데 이거? 와 이거는 막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이거 봐! 이거 막 두 개야. 배터리 이거 막 40km 가는 거야 이것도? 이볼브처럼?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동용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 레저 스포츠용 오프로드용이야. 맞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만개떡 사료! 만개떡 먹을래? 만개떡 하나 사줄까? 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와 와우! 오프로드 전용, 레저 전용 보드 백파이어 풀 리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와 이거 무거워. 와 무거워. 지금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시죠? 아 지금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뭐가 왔냐면 캐비넷이 왔습니다.
이거 이제 조립해야 돼. 지금 꼴 몰골이 많이 아닌데? 나도 몰골 많이 아닌데? 몰골이 완전 꼴이 진짜. 밥부터 먹자. 네. 그거 어때? 청키면과 가서. 안 돼. 청키면과 안 돼. 왜? 청키면과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배고파서. 아니 거기는 거기 그 밥도 있어. 안 돼 안 돼요. 거긴 양이 적어요. 거기는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가야 되는데. 가서 많이 먹어. 안 돼 안 돼. 와 이게 진짜 얼마나 무거운지 지가 그냥 섰어요. 아 무게 때문에 안 넘어가. 저 친구가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금 캐비넷을 렉과 배경 사이에 둘 건데 이 배경이 요게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톱이 없어.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칼로 조지고 있습니다. 된다고 그게? 10번 찍으면 넘어가. 이걸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18만짜리인데 완제품은 80만원이래요 7,80 하죠. 7,80 한다고? 하겠죠. 완제품으로 거의 안 팔아요. 하, 이거 나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완성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재밌습니까? 예. 재미없습니까? 이거 뭐 만드는 거 뭐 사람들 보는 거 재밌겠냐고. 아 그렇죠. 재미없죠.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하게 완성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여기 이제 카메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 소품 같은 거 집어넣을 거고 여기는 지금 가방 그리고 저기도 소품 마지막엔 헬멧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나사가 여기 두 개잖아요. 근데 여긴 나사가 하나입니다. 나사가 하나가 있는데 나사 산이 없어. 고발합니다. 이거 뭐지? 마켓비가 나에게 이런 물건을 팔았다. 이런 물건을 팔았다. 운손잡이에 나사가 하나 없다. 나사 산이 하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괜찮아. 일로 와서 봐봐. 저건 뭐지? 보이는 거 보이냐? 저 괜찮잖아. 빨간색. 저 정도 잡히는 건 괜찮아. 여기가 조금 약간 여기가 거기에 뭘 놔야죠. 이제 뭔가. 저게 좀 아쉽는데 어쨌든 간에 예. 저기가 예, 제가 항상 고민했었던 저 부분이 저렇게 됐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어 괜찮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프라이데이를 보내고 있는데 주차장소 아저씨가 딱딱지를 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되게 다행이었어. 갈게요. 어 고마워. 예. 어 들어가. 잘 가. 손도 빨리 빼래요. 이거 봐. 제가 싼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 계속 쳐다보네.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 새벽 4시 5분입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보신 장면까지 편집을 했고요. 요 장면만 집어넣고 자막 조금만 넣고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한 5시 되겠죠? 새벽 5시에 업로드하는 게 의미가 있냐? 모르겠다. 8만원이었냐? 뭐가요? 철제 캐비넷 18만원 16만원 형이 뭐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싼 대신에 조립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드릴 한번 보여줘. 다시